길고양이들의 사료를 챙겨주는 일명 캣맘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던 한 편의점 사장이 결국 똑같이 복수를 해줬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동네 유명한 캣맘이 새로 생긴 편의점 주변으로 고양이들의 밥을 주며 사료를 건들면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팻말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에 편의점 근처에는 고양이들이 깔렸고 피해를 본 편의점 사장은 수차례 캣맘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로 안 되자 사장은 결국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캣맘은 근처 단독주택에 거주했고 이에 사장은 그의 집 앞으로 가서 주변을 둘러가며 고양이들의 밥을 놓았다고 합니다. A씨는 생선 대가리며 참치캔으로 도배를 해놓으셨더라면서 빈박스에 담요까지 넣어주고 건들면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는 팻말까지 붙였더라라고 전했는데요. 이후 캣맘은 편의점 사장을 찾아가 고양이 밥을 던지며 화를 냈고 편의점 사장은 절대 치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A씨는 편의점 사장님 파이팅이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 또한 고양이를 보호하는 건 좋지만 남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제대로 대응해줬네요. 남의 가게 앞은 되고 자기 집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마인드. 저런 사람들이 캣맘들 욕먹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길고양이 밥자리를 설치하는 장소가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점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